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 가지 상식을 쉬운 영어로 같이 알아보는 그레이스 선생님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히스토리 섹션에 제목을 보실게요. The European Union, EU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So, the European Union is a supranational organization made up of 28 member states in Europe. EU, European Union의 줄임말이 EU가 되는 거죠. 그 유럽 연합 국가 EU는 is a supranational. So supranational 하면은 초강국의라는 형용사예요. 초강국들의 조직, organization, 조직입니다. 하고 여기서 문장 끝났죠. 그 made up of 분사 모양이에요. 그 made up of 이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the supranational organization을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한 일을 해요. 자, 분사구가 뒤에서 또 분사가 앞에서, 그죠? 분사는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그죠? 분사구는 뒤에서 명사는 대명사를 직접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So be made up of에서 made up of 하면 만들어진, 구성되어진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형용사구예요. So 유럽에서 28개 그 회원국들로 made up of 구성되어진 초강국 조직입니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So it started as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in 1957. 그래서 그 이유는 started 시작이 되었어요. As가 뭐냐면은 전치사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전치사인데 여기서 주로 자격을 나타내요. 뭐뭐로써. 그 유럽 경제 연합 그 EEC가 되는 거죠. EEC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 1957년에. 1957년에라고 하는 명백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나왔어요. 애매한 게 아니라 딱 찍었죠. 이렇게 명백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가 나오면 우리는 반드시 started, 그쵸? 과거 시제를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유는 이제 1957년에 그 경제연합국가로 유럽 경제연합기관으로서 시작이 됐대요. In fact, the many aspects of the EU have existed since the 1950s, soon after the World War II, to further European integration and revive the economy together. 사실 many aspect라고 하는 게 측, 뭐뭐한 측, 면, 양상이란 뜻이거든요. 비슷한 말로 뭐가 있냐면 feature, side, factor 같은 게 있어요. So feature, side, factor, aspect. aspect 측면 양상인데 many 붙었죠. 그렇죠. 셀수 있는 명사예요. EU의 많은 양상, 그러니까 많은 면들이, EU의 많은 면들이, 양상들이 존재를 하고 있대요. 언제부터?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존재를 하고 있대요. 신스가 붙었죠. 신스가 붙으면 이거는 완료 시제 계속적용법이 되는 거죠. 뭐뭐한 이래로 쭉이 되는 거니까. 1950년대 하고 S 붙었죠. 그럼 50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1950년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1950년대는 언제냐? World War II, soon after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50년대 이후로 그 이후에 그 많은 그런 양상들이 존재를 해왔대요. To further the European integration. 이때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이제 to 부정사 뭘로 나왔냐면요. further를 좀 먼저 아셔야겠네요. further라고 하는 게 far. 부사, 먼, 거리가 먼. 5의 비교급의 형태이기도 해요. 근데 동사로 쓰이면 이게 뭇뭇을 막 하도록 고무하다. 고무시키는 게 알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뭐 하도록 막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해서 장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하다, 장려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여요. 그래서 유럽 인티그레이션 하면 통합이잖아요. 그래서 유럽 통합을 장려하고 그리고 유럽 경제를 같이 revive, 살리기 위해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50년대부터 그 이후에 많은 양상들이 존재를 해왔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이네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So in 1992,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was signed in Maastricht, Netherlands, and went into effect on November 1st, 1993. 1992년에 그 유럽 연합 조약이 트리텀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줄여서 TEU라고 해요. 그 TEU가 so was signed, 그렇죠. sign이라고 하는 게 서명하다잖아요. 그럼 조약은 자기가 서명하는 거 아니죠. 서명되어지는 거죠. 서명되어졌습니다. 네덜란드 메스트리트에서 서명이 되어졌고 그리고 went into effect. So go into effect라고 하는 게 효력을 발휘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효력, 효과를 발휘하다. 자, 비슷한 말로는 이제 come into force, come into force란 말이 있고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effect란 단어를 좀 보실게요. 자, effect는 품사가 명사예요. 효력, 효과. 자, 근데 affec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EA, spell 하나만 틀린데 얘는 품사도 달라요. 동사가 돼서 뭐뭐에게 영향을 미치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 effect하고 affect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1994년 11월 1일 날 went into effect. went into effect. 그쵸? 효력을 발휘합니다. 라는 문장이네요. So the EU consists of three main institutions. 자, EU는 세계 주요 조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뜻의 문장이고요. So consist라고 하는 동사가 목적어로 받지 않는 자동사예요. 자, 그래서 consist of만 쓰셔도 뭐뭐스로 구성되어지다 수동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로 be made of가 있어요. 앞에서도 나왔죠. 자, EU라고 하는 게 세계 주요 그 조직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그럼 세계 조직 기구가 뭐냐 하고 뒤에 설명이 나오네요. So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 회의. 유럽 회의라고 하는데 그 유럽 회의는 그 유럽 각국 정부 간의 그 협력 기구예요. 그다음 the European Parliament. Parliament 자체가 의회라는 뜻이거든요. 그 유럽 연합 의회. 그러니까 EU의 입법부예요. 법과 관련된 거. And the European Commission. 유럽 연합 집행이에요. 집행이니까 직접 일을 하는, 그죠? 실무를 하는 거니까 EU의 행정부가 되는 거고요. 그 유럽 통합하고 관련된 그런 조약들이나 이런 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하고 또 더 좋은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집행. 이 세 개의 주요 조직들로 구성되어진 게 EU래요.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 회의 하나, the European Parliament, 유럽 연합 의회의 입법부, 그다음에 and the European Commission, 그 유럽 연합 집행 행정부, 그 세 개의 기구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하네요. So the Council makes important decisions with the European Parliament. So 유럽 회의, Council이니까 그 유럽 회의, 그 협력 기구잖아요. 그 협력 기구가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so make decisions. make a decision 하면은 결심하다 결정을 내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립니다. 자, 누구랑 그 유럽 연합 의회, 그 EU 입법부와 함께 그 법안을 통과해서 그렇죠? 그 유럽 회의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린다고 하네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So the EU member states discuss many types of policies, including those that deal with the economy, health, foreign affairs, and defense. So EU의 그 회원 국가들이 되는 거죠. So EU 회원 국가들을 자, discuss라고 하는 게 토론하다, 토의하다, 논의하다라는 뜻인데 뭐뭇에 관하여 about 쓰면 안 돼요? about 쓰기 쉬워요. 관해서가 들어가니까. 근데 안 돼요. 근데 discuss는 목적어를 바로 받아주는 타동사기 때문에 discuss about 이렇게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혼동하는 동사죠. 그래서 많은 형태, 그러니까 정책의 많은 형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자, 근데 including 포함을 해서 뭘 포함하냐면은 those that 자, 그것들을 포함해서 그럼 그것들은 뭘까요? that 이하예요. 그럼 that은 그렇죠. those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이에요.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도우즈가 선행사예요. 자, deal with가 나왔어요. deal with. 자, the economy, health. 자, deal with라고 하는 게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말은 어떤 일을 다루다, 처리하다, process, 그 다음에 handle 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다, 다루다 할 때는 treat, T-R-E-A-T. 네, treat를 써요. 경제, health, 보건, the foreign affairs, 외교 문제, 그 다음에 defense, 방어 문제 같은 것을 다루는 것들을 포함한 많은 형태의 정책들에 관해서 서로 논의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또 뭉친 거죠. 유럽 국가들이. So the euro, the official currency of the EU has been used since 1999. So the euro 하면 유로화잖아요. 달러, 원처럼 유로화. So 유로화가 뭐냐? So the official currency of the EU. So 공식 EU의 공식적인 currency,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예요. So currency를 쓰시면 지금 사용되고 있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를 currency를 써요. So 유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죠. 동격이에요. So EU의 공식적인 화폐인 그 유로가, 주어는 하나예요. 유로 하나. So 유로가 has been used. So 유로화는 사용을 하는 걸까요? 사용이 되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되어져야 되는 거죠. So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쭉. 자, 1999년부터 쭉이라는 시제를 쓰고 싶어요. 완료시제 써야 되죠. 근데 사용하다가 사용되어지다예요. 수동태도 써야 되죠. 그럼 뭘 써야 될까요? 완료 수동태를 쓰시면 돼요. 완료 수동태는 동사 모양이 have, has been, 비동사 been, 네, 과거 분사를 같이 써주시면은 완료 수동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99년 이후로 유로화가 사용되어지고 있답니다. The citizen of a member state does not require permission to immigrate to other member states or do business with them, although the EU still abides by some rules like product safety. 자, 그래서 그 회원국이 되는 거죠. 회원 국가들 중에 그 한 국가가, 한 시민이, 회원 국가들 중에 한 국민이, 그 어떤 국민이 does not require permission. 저 require가 이제 요구하다, 요청하다, 뭐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저 비슷한 단어가 request가 있어요. 요청하다. 자, 그 뭐 ask 쓰셔도 돼요. The require permission. permission은 동사 모양이 permit. P-E-R-M-I-T. permit거든요. 근데 동사는 T로 끝나요. 근데 명사로 변할 때는 S가 두 개 들어가죠. S 두 개. 스펠링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특별한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회원국들에 있는 어떤 국민이, 어떤 시민이, 그 to immigrate to other member states. 그 다른 회원국가로 이민을 가는데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요. 자, 다른 국가로 이민을 오는데 특별한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또 그 다른 국가들하고 do business, 사업을 같이 하는데 특별하게 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대요. 뭐 기본적인 양식은 있겠죠. 자, all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양보절 나타내는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죠. 자, although the EU, 자, EU가 여전히 abide by가 나왔어요. So abide by는 그 지키다, 준수하다, 그러니까 법이나 규칙 등을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뜻이고요. 비슷한 말은 obey, follow, comply가 있어요. obey, follow, comply. 자, 몇 가지 룰을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그 몇 가지 룰, like 전치사예요. 자, product safety, 이제 제품 안정성. 제품 안정성 기준이 있어서 뭐 통과하면은 수입이 되는 거고 수출이 되는 거고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제품 안정성과 같은 몇 가지 규칙은 여전히 지키고 있지만 자 여전히 지키고 있지만 자기네들끼리 그 결성한 EU 국가들 회원국들 사이에서 뭐 이민을 오고 가고 그 특별하게 막 복잡한 과정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 가서 저 나라 가서 사업하고 싶어 그럼 특별하게 그 큰 절차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EU 모습 보이죠? 이제 EU 본부. 자, 그래서 오늘은 그 EU에 대해서 EU 어떤 기구고 언제 만들어졌고 주로 하는 큰 역할이 뭔지
큰 틀을 봤어요.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고, 저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